안녕하세요. 일요일날 출근하셔서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는 더불어민주당 중국청년위원회 우리 또 간부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위원장 장경태고요. 이 양옆에 박주선 청년위원회 대변인과 우리 허은 청년위원회 대변인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신년 기자회견을 자청한 이유는 올해 2019년이 청년이 강한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한 우리 전국 청년위원회의 기조를 또 다짐하는 자리를 갖고자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두 분의 신임 전국 청년위원회 대변인 소개도 올리고자 기자회견을 청하게 됐습니다. 신년 기자회견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청년이 강한 민주당으로 탈바꿈하여 청년 당정청 협의체 시작에 원년을 만들겠습니다. 집권 여당의 청년위원회로서 청년에 대한 명실상부 최고의 컨트롤타워 만들겠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청년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청년 당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전국 청년위원장 장경태입니다. 지난 2018년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회는 청년들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려왔습니다. 2019년은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 특단의 대책이 나오는 해가 되어야 합니다. 청년이 대한민국의 미래다. 청년들을 이야기할 때 흔히 쓰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반문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청년 문제를 방치할 것인지, 청년 없이 대한민국의 현재도 미래도 없다라고 말입니다. 2019년은 청년에 대한 낡은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는 대전환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일자리, 주거, 교육, 보육, 부채 등 청년의 문제들이 산적합니다. 그러나 이는 세대의 문제가 아닌 미래의 문제이며, 현재 약자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미래의 다수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가시적인 효과를 내는 강력한 해법과 즉각적으로 해결 가능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청년들의 문제는 청년들이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참여와 결정의 장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올해는 청년 문제 해결을 시작하는 해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해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이 더 이상 위험 이후에 청년 문제를 되돌아보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청년기본법 제정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자 기본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청년위원회는 인재육성위원회, 청년정책위원회, 청년곁에센터, 그리고 15개 분과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진용을 갖추었습니다. 기존의 유능한 인재를 당으로 영입하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직접 청년 인재를 육성하고 청년들의 먹고 사는 문제, 일자리, 주거, 교육, 보육, 창업, 부채 등 6개 아젠다에 대해 분야별로 각각 전담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청년곁에센터는 청년들의 가감없는 이야기와 다양한 제보를 통해 청년들이 위험으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최근 오픈한 청년 1번가는 청년들이 삶 속에서 겪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 직접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소통 플랫폼입니다. 청년들이 개인적인 바램부터 사회 구조적인 문제까지 망라해 청년 정책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청년 곁에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일은 정당 사상 최초로 청년 정치 발전 기금이 오픈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당 후원을 통해 청년 당원이 정치 후원금을 기부하여 청년 정치 기금으로 별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정치 후원금 세액 공제 혜택은 보장하고 청년 정치 발전 기금을 공식 포함으로써 청년 활동을 대폭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9년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는 집권 여당의 청년위원회로 청년에 대한 명실상부한 최고의 컨트롤타워를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듣고 명확하게 반영하여 청년이 청년답게 청년이 강한 민주당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신년 기자회견은 이렇게 다짐을 마무리하고요. 양옆에 계신 대변인들의 소감과 다짐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좌측에 계신 분은 현재 강서구의원으로 근무하고 계신
박주선 대변인이시고요. 우측은 서초구의회에서 의원으로 근무하고 계신 허은 대변인입니다. 먼저 박주선 대변인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전국 청년위원회 대변인 박주선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더불어민주당 전국 청년위원회 장경태 위원장을 핏두로 여러 가지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진행될 때 현장의 목소리 그리고 전국 청년들의 삶의 목소리를 잘 귀담아서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 더불어민주당 전국 청년위원회 완벽하게 새로운 변화 기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입 대변인 서초구의원 허은입니다. 청년의 삶이 많이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청년의 열 걸음보다 열 청년의 위대한 한 걸음을 위해 더불어 열심히 소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대변인들께서 두 분이 더 계신데요. 이 자리에 한 분은 못하셨지만 한 분이 더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저희 전국청년위원회 공보국장을 맡고 계시고요. 우리 조은정 대변인이 이 앞에서 사진을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은정 대변인께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와 또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국청년위원회는 청년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 당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전국의 청년위원회를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